들어가 나오시죠. 어? 진짜? 네? 뭐죠? 저희도 모르는 건데? 와! 뭐야? 지금을 보고 있다는 건 앨리스 여러분들과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는 거지.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얼마나 됐지? 너네를 만난 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 그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시간들 소중한 추억으로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정말 형이 많이 응원할게. 꼭 그 라이트의 가사처럼 어둠마저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좋겠다. 파이팅! 그리고 우리 승지가 내가 없는 동안 너가 리더라는 자리를 잘 맡아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 하는 대로, 너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난 충분히 너가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형이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도와줄 테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정말 고마워 승지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승식이, 찬이, 태준이, 병찬이, 한세, 수빈이 형이 많이 사랑해. 물론 훌륭한 적이 많이 없는데 정말 많이 사랑하고 오늘 빅톤을 몰아주신 앨리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빅톤 많이 사랑해주시고 늘 말했듯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다 담아가고 다 보고 느끼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빅톤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응원할게 얘들아. 파이팅! 안녕! 고마워 얘들아. 네, 아 우리 빅톤의 아빠 우리 리더 승우군의 깜짝 서프라이즈 영상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섯 명의 멤버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신나게 게임하고 니꺼 해도 돼?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아 정말 괜찮아. 네, 아 우리 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어서 우리 뭐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아유 좋습니다. 우리 승우군이 깜짝 서프라이즈 영상 사실 멤버 그 누구도 그럼요, 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마 우리 제작진 여러분과 또 소속사와 또 우리 승우군에게 이제 깜짝으로 함께 했는데 우리 병찬 영상 보면서 어땠어요? 아, 예상했어요? 저는 예상 못했고요. 못했고. 네, 저도 이 마음을 알아요. 저는 승우 형이랑 푸들 할 때부터 이미 둘이서 좀 많이 울었어요. 같이 울기도 했어요. 많이 힘들어서. 네, 이거 보는데 그냥 그리운 형, 역시 여전한 저의 형이네요, 승우요, 그냥, 진짜. 그렇죠, 그렇죠. 절대 어디 가지 않는 형이고, 맞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승우군이 라이브를 통해서 지켜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명 한 명 우리 반대로 우리 승우군의 메시지를 좀 한마디 자신있게 용기있게 전해봅시다, 우리도. 네, 함께 해서 우리 승식군부터. 네. 아, 형부터요. 승우군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할 수 있어? 네. 괜찮았어요? 형, 뭐 하는 거죠? 승우군에게. 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다 보고. 네, 일단. 승우 형, 되게 오랫동안 저희 옆에 있어줬는데, 아 근데 저는 절대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잠깐 자리를 비운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랄까 이렇게 잠깐 이별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승우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형의 빈자리를 멤버들이랑 다 같이 메꿔가면서 더 좋은 모습의 빅톤으로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더 멋진 무대로 일곱 명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형 네, 고마워요. 앨리스 여러분들도 눈시울을 붉어주고 계신데 네, 또 형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형부분에게. 아, 제가 안 할 거야?
예. 어. 고마웠고요, 형. 다리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연습생 같이 둘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 라이벌 같은 형이 없어서 되게 재미가 없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제 함께할 날을 꿈꿔봅니다. 우리 병창군. 네, 저는 승룡이랑 이렇게 영상 편지를 만나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승룡이 항상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병찬아, 그냥 네가 리턴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다 이렇게 분명 말을 해줬어요. 그만큼 네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말을 해줬는데 형 걱정 마요. 제가 열심히 잡고 있을 테니까 얼른 돌아와요. 네. 그리고 형도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같이 아니지만 언젠가 분명히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거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거기에서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좀 하고 여기 와서 또 즐겁게 추억 쌓으면 되니까 다치지 말고 열심히 활동해요. 형 사랑해요. 너도 사랑의 메시지 전해주셨고 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또 함께 여러분 또 준비. 네.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진짜.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때 정말 항상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저의 가장 큰 형이 없어졌는데 한편으로 많이 힘들었고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팬미팅을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승우 형이 영상이 와서 많이 한방 먹었네. 뭐 이 영상도 승우 형이 볼 거라고 믿고 형 다리 아프면 병원 가고 어디 아프면 아프다가 좀 얘기하고 혼자 그렇게 다 짊어질 필요 없으니까 우리 2년만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 쭉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네, 아, 연기해서 또 해줬네요. 네. 우리 눈시를 또 형을 걱정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에 또 울컥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빈군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승우 형이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 승우야. 장난이고요. 역시. 승우 형, 이거를 볼진 모르겠지만, 있을 땐,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을 땐 몰랐지만 없으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근데 어쨌든 저희 뭐 연습생 때부터 5월에 활동까지 항상 든든한 형으로서 지켜줬으니까 이제 저희도 클 대로 다 컸고 저희도 든든한 한 명 한 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신경 쓰면서 바쁜 스케줄 하느라 몸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저희 잘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형 자리는 언제나 있으니까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을게. 네, 우리 막내 수빈군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멋지고 또 든든한 모습 하고 우리 LC 여러분들도 딱 눈시울을 밝히고 막 울고 있다가 수빈군이 저희도 클 때로 다 컸고 하니까 이게 맨몸 웃으시더라고 또 다 덥습니다. 다 큰 빅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우리 한세군이 괜찮아요? 우리 승우 형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승우 형에게 한마디 해요 우리 세군. 네.
괜찮아. 아, 감정이 왜 이렇게 주체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네. 울어도 돼. 맞아요. 팬 여러분 말씀. 오늘만큼은 아. 울어도 되고 우리끼리 우리 팬 여러분 앞이기 때문에 마음껏 울고 또 마음껏 표현하고 그래도 되죠, 여러분. 아. 어, 사실 승우 형이 가고 어, 밤마다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어, 그럼 저희 팀을 위해서 그 방송에 나가서 어쨌든 승우 형이랑 병찬이 덕분에 저희가 다시 무대를 한 걸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끝까지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고만 하는 게 그 형 단점이에요. 어, 낯선 환경에서 또 새로 시작하는데 또 혼자서 아플까봐 그리고 앞으로 어 같이 무대 못한다는 같이 그냥 못 지내는 게 너무 아쉽고요. 오늘 여섯 명에서는 처음 무대 서는 건데 되게 승우 형 생각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좋네요. 아니 아까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승우 형 영상 편지 같은 거 앨리스들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거짓말했거든요. 매니저 형이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게 서러웠어. 네,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된다고 계속 저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좋네요. 네. 승우 형, 형 목까지 열심히 할게. 사랑해. 아, 맞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우리 여섯 명에서도 등이 우리 승우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로와 또 용기와 앞으로 좋은 활동 보여달라고 또 우리 승우군이 듣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